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안구 건조증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평소 눈에서 이물감을 자주 느끼고 눈이 충혈되어 병원을 찾아온 20대입니다. PC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뻑뻑하고 이제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찬바람을 쐬면 시리고 이제 눈물이 좀 많이 흘러서. 안구 건조증은 말 그대로 눈에 점액이 부족해 각막이 마르는 증상입니다. 눈이 건조해 뻑뻑하고 쓰라린 듯 아프거나 시린 느낌이 납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을 느끼거나 심해지면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의 표면은 눈물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요. 이러한 눈물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빨리 증발해버려서 표면이 잘 보호되지 못하여 상처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충혈과 통증 이런 것이 유발되는 것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안구 건조증 진료 환자는 2004년 약 98만 명에서 2008년 153만 명으로 5년간 약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휴대폰의 사용과 컴퓨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무의식적으로 줄게 돼서 그런 것들이 건조증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장기간의 컨택트 렌즈를 사용한다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등의 복용이 과거보다 더욱더 그 건조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구의 염증이 원인일 경우에는 항염 치료를 하고 눈물의 양이 적을 때는 눈물이 배출되는 관을 막아서 눈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씁니다.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은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약을 남용할 경우 눈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약의 경우도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약성과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약의 효과보다 독성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인공 눈물의 경우는 이러한 독성이 가장 적지만 많이 쓸 경우 본인의 눈물 성분도 없애버림으로 주의하여야 됩니다. 간혹 증상이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타인의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같더라도 원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약을 나눠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안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감소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최소 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만성적인 질환이지만 주변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바꿔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실내의 습도를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실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좀 자주 깜빡여 주셔서 눈을 윤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는 평소 눈을 혹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고 운전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는 틈틈이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헬스조선 김태열입니다.